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동부에서 30km를 진격하여 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키이우 북부 전선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작전을 수행할 때 긴 참호를 파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제는 반격작전도 수행 중입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의 D-20 곡사포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체르니우가 포격받은 모습입니다. 체르니우 시가 모습입니다.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엄청난 버스가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바리게이트입니다. 마린카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이 마린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은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농부가 장갑차를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인이 러시아군 몰래 무기와 탄약이 가득 실은 러시아군의 트럭을 훔쳐 우크라이나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전술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보병무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받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러시아가 완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는 벨라루스군의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계속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 혹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가 핵무기 경계태세를 격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르트리옹 3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3척을 해상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기 1만여 개와 4억 파운드 한화로 6,441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해서 국제형사법원이 전쟁범죄 조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410만 파운드 한화로 66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기 5,000개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기 2,000개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동결은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경제 제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해킹하는데 성공했고 48시간 이내에 은행에 35,000개의 파일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부모님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리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니 더 이상 그대들의 자식들을 보내서 의미 없는 죽음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인 미국 생물무기 연구소가 부산에도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